더덕 생채입니다. 더덕은 껍질을 벗겨서 5cm 정도 만들면 되고요. 절이는 손으로 찢어 사용을 합니다. 먼저 더덕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자, 더덕은 앞에 뇌도라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안에 진액도 나오고 결이 많은 게 더덕입니다. 시험 볼 때는 사이즈가 5cm예요. 자, 먼저 이렇게 자르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잘라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칼금을 살짝 이렇게 넣고 껍질을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 깎아주셔도 좋고 그냥 돌려 깎을 수 있으면 깎아주셔도 돼요. 도라지처럼 껍질이 얇게 벗겨지지는 않는데 약간 이렇게 잡아 뜯어주셔야 돼요. 자, 긁거나 일단 필러 사용하지 않습니다. 긁으면 보풀하기가 더 많이 생겨요. 자, 이렇게 껍질을 깨끗하게 다 깎아줍니다. 시험 볼 때 전량 다 쓰셔야 돼요. 자, 껍질 또 돌려 깎고 흙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밑에 키친타월 받쳐놨습니다. 자, 그리고 흙이 너무 많이 나오면 한번 씻으세요. 씻고 껍질 벗기시면 돼요. 근데 물이 너무 많이 묻어 있을 때에는 또 껍질이 잘 안 벗겨지니까 한번 물기 닦고 껍질 벗겨주시면 됩니다. 보통 시험 볼 때는 한 3개 정도 나오는 편인데 시험장마다 두께마다 조금 다릅니다. 다 사용하는 게 좋겠죠? 주재료니까. 자, 나머지 물량도 사이즈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껍질 돌려서 이렇게 다 벗겨주세요. 손질한 더덕은 편을 썰어서 소금에 절입니다. 손으로 찢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편을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넓게 절여서요. 편썰은 더덕은 소금에 절이겠습니다. 소금 한 반 작은술에서 한 작은술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약간의 물을 축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절여 놓으세요. 10분 이상 더덕 절여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덕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설탕 10초 분량이 한 작은술에서 한 큰술까지 들어갑니다. 일단 동량 정도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설탕 하나, 식초 하나 동량으로 넣어주시면 보통 간이 맞아요. 그리고 깨는 부셔서 마른 손으로 부셔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진 파마늘 그리고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 고춧가루는 체에 내려 사용을 합니다. 체에 물기가 없어야 되고요. 자, 고춧가루 체에 내려서 덩어리 진 부분은 버려주시고 좋은 고춧가루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덕생채는 비교적 어려운 메뉴랑 나옵니다. 먼저 이렇게 절여 놓으시고요. 다른 작업을 하신 후에 마지막쯤에 거의 밀어주시면 돼요. 자, 잘 절여진 더덕은 한번 씻어서 물기를 짜겠습니다. 자, 물기 짜주시고 그러면서 그냥 면포 위에서요. 바로 이렇게 밀어줄게요. 그리고 두꺼운 부분은 다시 한번 두들겨서 얇게 밀어줍니다. 두들겨 주시고요. 요거를 얇게 해주시고 살살 해주셔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힘을 강하게 두들기시면 끊어지겠죠. 그 다음에 물이 약간 묻어있기 때문에 면포 위에서 하면은 미끄러지지도 않고 훨씬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손톱을 이용해서 요렇게 갈라주셔야 돼요. 하나하나.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이즈가 조금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길게 나올 수 있도록 길게 손으로 찢어서 사용을 합니다. 요구사항에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일단 두꺼우면 다시 한번 두들겨서 이렇게 찢어주세요. 절이고 나서 찢어야지 훨씬 더 잘 찢어지겠죠? 그래서 생거 그대로 두들기지 마시고 소금에 절이고 나서 밀대로 한번 이렇게 두들기거나 밀어주시고 그다음 전량 다 사용을 합니다. 이 노란 부분이 약간 쓴맛이 나긴 해요. 절이면서 쓴맛은 좀 빠지고요. 너무 샛노란 부분은 살짝 버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버리면 양이 적게 나오니까 시험 볼 때는 되도록 많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으면서 짧아지는 게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5cm를 맞추지 않고
약 6cm 정도 해서 찢어주시면은 나중에 5 아니면 4.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길게 성형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더덕은. 자, 전양 다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양념장을 넣을 건데요. 이 양념도 어쩌면 많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넣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넣으면서 색깔을 맞춰주세요. 자, 이런 거는 손에 열로 손끝으로 비벼서 색을 내주셔야 돼요. 이걸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색을 너무 지나치게 빨갛게 내진 않습니다. 예. 충분히 더덕 맛이 느껴지도록, 재료 맛이 느껴지도록 아주 많이 강하게 안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판타 색깔 나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굵은 부분이나 조금 찢어진 부분은 살짝 밑에다 넣어주시고요. 위에다 재료를 소복하게 얹어주세요. 더덕 생채는 고춧가루를 채 내려서 곱게 나와야 되고요. 일단 미리 묻혀놨을 때는 신맛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출 직전에 버무리는 것이 좋고 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최대한 가늘게 찢어주시고요. 더덕 생채 완성되었습니다.